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경계선을 따라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이어지는 395번 도로는 참으로 볼만한 게 많습니다. 395번 도로 선상에 론파인, 빅파인, 비숍, 리바이닝, 그리고 브릿지포트는 동부 시에라 산맥의 멋진 자연 경관으로 연결되는 관문입니다. 브릿지포트 인근 북부 캘리포니아로 들어서면 울창한 수림에 초장이 펼쳐지는 전원 풍경이 나타나면서 남부 캘리포니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듯 합니다. 395번 선상의 작은 마을 브릿지포트는 2010년 인구조사에서 600명이 채 안 되는 인구를 가진 작은 타운입니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가맹점은 없고요. 변변한 마켓도 찾기 힘듭니다. 브릿지포트 북쪽에 레이크 타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브릿지포트는 그냥 가스 정도 채우고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정말 흥미로운 야외 활동의 보고가 이곳 브릿지포트 주변에 있습니다. 먼저 브릿지포트 남쪽 20분 운전 거리에 단풍으로 유명한 콘웨이 서밋과 버지니아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호수가 모여있는 버지니아 호수는 참 아름답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멋진 등반을 해볼 수도 있죠. 저희는 호수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캠핑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버지니아 레이크 올라가는 쪽에 저희가 하룻밤 묵을 캠핑장입니다. 아, 이쪽에 캠핑장이 몇 개가 있는데요. 다 문을 닫아놔서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열려있는 곳으로 들어왔는데요. 처음 와봤습니다만 너무 경치가 좋으네요. 저희가 이렇게 아주 넓은 캠핑장에,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개울이 흐릅니다. 아주 맑은 개울이라서 이제 물을 저희가 뭐 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사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물이 흐르고요. 지금 이게 나무들도 굉장히 많죠. 뭐 정말 장작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시즌이 산불이 많이 나는 시즌이라서 불은 못 피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불은 못 피고요. 아, 이쪽이 또 이제 디스퍼스드 캠프라고 해서 자유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금도 없습니다. 공짜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텐트를 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저녁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으네요. 텐트들 저희가 이제 쳤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캠파이어를 하려고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예상한 대로 no fires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불은 피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 옆집에 아저씨 한 분이 와 계시는데 혼자서 이제 저녁을 끓여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Hello.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전체가 전부 다 노란 단풍이 들었죠. 이 아스펜은 아닙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윌로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자세히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맑은 시냇물이 지금 흘러요. 정말 대만족입니다.
콘웨이 서밋에서 북쪽으로 약 15분 운전하면 또 하나의 단풍 명소인 서머스 메도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머스 메도우는 가을철에 거대한 산 전체가 노란 단풍으로 물드는 진기한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길이 험해서 일부 구간은 사륜구동 차량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395번 국도를 따라 브릿지포트에 도착하기 전 오른편으로 트래블틴 노천 온천이 나옵니다. 노천 온천은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땅에서 솟아나는 광물질로 인해 온통 백색인데 옐로스톤의 한 지역에 온 기분이 듭니다. 사실 온천탕은 많지 않아 여러 명이 쓰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누드로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러한 분위기를 미리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브릿지포트 북쪽으로 약 20분 거리에 모노 카운티 최고의 단풍으로 알려진 로브델 레이크 로드가 나옵니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빼곡한 아스펜 숲이 나타나는데요. 정말 단풍 물결이 최고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로브델 호수는 물이 많이 말라 볼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펼쳐지는 아스펜 경관은 정말 볼만합니다. 저희는 아스펜이 가득한 숲속에서 번으로 물을 끓여 점심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395번을 따라 조금 더 북상하면 소노라 패스로 들어가는 108번 도로가 나옵니다. 소노라 패스도 단풍 시즌에는 수려한 단풍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108번 산길을 서쪽으로 3시간 정도 운전하면 모데스토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모데스토에서 99번 프리웨이를 통해 LA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브릿지포트에는 거대한 인공호수가 있어서 주변에 캠핑장과 시골풍 라치가 있습니다. 타운 전체가 워낙 조용하고 시골풍이어서 여유로운 여행지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초록 물결이 넘치는 레이크 타워와 리틀 라스베가스라고 불리는 리노가 브릿지포트에서 2시간 거리에 있어서 재미난 캘리포니아 여행 계획을 짜볼 수 있습니다.